大家好, 我是치다. 오늘은 아이유 건물 논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유의 팬도 아니고 아이유 이런 건물 논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쓰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만큼 아이유와의 무관심한 사람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럼 바로 댓글 볼게요. 부익부 빈익빈, 저렇게 쉽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음. 그린벨트를 46억 주고 샀는데 1년 사이에 어머나? 그린벨트가 해지되었네? 그리고 지금 파는 호구가 어딨어? 당연히 묵혀야지. 당연한 걸로 언플하네. 후배를 팔아가면서. 와, 근데 대단하다. 이게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 땅산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말이 많은데, 투기가 물가 상승 직접적 요인이고 서민 경제 파탄 주요 요인임. 지금 서민들 집 없다고 다 대출 끼고 하는 게 경제 불황, 투기 활성화, 합작임. 한마디로 아이유님께서 부자는 더 십부자가 되고 중산층 서민들은 집한채못 사는 재앙에 동참하는 거라고. 크크. 그린벨트 허 벌판은 46억이나 주고 샀네. 해명도 대단하시게 후배 뮤지션을 지원할 공간이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른 여자 연예인과는 다르게 아이유 말은 되게 잘 믿어주더라. 좋겠당. 나머지 댓글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과거에 논란이 됐었던 은혁 병문안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아동 성애 사건, 그 뮤직비디오 논란 댓글도 종종 보였습니다. 현재 이 논란에 대해 아이유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걸 밝혔고, 또그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 댓글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살 때는 그린벨트였지만 지금은 그린벨트가 해지되었다. 아닙니다. 아이유 건물은 살 때도 그린벨트였고 지금도 그린벨트입니다. 아이유는 GTX 정보를 사전에 알고 구입했고 GTS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아닙니다. 이 정보는 정말 오래전부터 공개된 정보이고, 또 아이유 건물과 GTS에는 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투기를 위한 건물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이유 소속사는 이제 사진을 공개했죠. 거기 보면은 뭐 팬들이 준 선물도 있었고 후배들을 위한 공간도 실제로 다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2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아닙니다. 우선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또그 시세 차익 금액도 추정치이지 뭐 실제로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 팬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하실 게 아이유의 이 논란에 대한 글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안 좋은 일로 정부 기관에 글이 올라간다. 또그 정부 기관이 대통령의 집,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인데, 지금처럼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유언 비어도 정말 많이 올라가는, 정말 아무 글이나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1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꼭 틀린 말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이유와 전혀 상관없이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집 사기도 힘든 게 현실이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은 현실이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크겠죠. 정말 어린 아이유가 이렇게 큰 돈을 번다는 거, 혹은 집을 산다는 거, 건물을 산다는 거에 대한 배 아픔,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댓글을 달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없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절대 옳지 못한 행동이죠. 이번 논란은 정말 한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일이에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자들, 제목을 어그로성으로 만드는 기자들, 또 거기에 현혹되는 악플러들, 질투심과 시기심에 빠져있는 그런 악플러들이 만들어낸 아주 평범한 논란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입니다. 요즘 댓글이나 메시지로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걸다 다루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죄송해요. 그럼에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好的, 今天的视频聊到这里吧，谢谢收看其他 TV，别忘了关注和点赞。那么下次再见吧，拜拜。